자, 타이틀 한번 볼까요? 탄수화물의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비밀. 타이틀을 보면 아니 왜 타이틀을 저렇게 막 붙여 써놨지? 라는 느낌을 받으시죠? 전 일부러 그런 겁니다.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맨날 적으로 생각하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. 다이어트 해야 된다.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.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탄수화물은 오늘 영양학적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. 1초도 안 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진짜 몰랐던 탄수화물의 놀라운 생명에서의 역할에 대해서,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 보따리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 있고요. 그 다음 당수식과 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제 성은 조가입니다.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? CHO죠? 바로 오늘은 이 CHO를 만나시는 날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땅에 탄수화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 파트로 나눕니다. 첫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. 짧은 시간 동안 탄수화물이 정의가 도대체 뭐냐, 탄수화물의 종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관련되어 있는 생명현상을 풀어내는 그 새로운 신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.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탄수화물에 대한 그 연구 약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. 우선 탄수화물은 이렇게 포도당, 여러분 포도당은 다 아시죠? 어려운 게 아닙니다. 포도당입니다. 포도당이 탄수화물입니다. 이게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걸 단당이라고 하고요.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건 이당류라고 합니다. 이것은 엿당 혹은 메가당이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녹말입니다. 녹말은 여러 개의 포도당들이 연결돼서 만들어낸 폴리머로서 우리는 이것을 다당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이당류와 그 다음에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포도당 그러면요,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? 우리가 포도당을 어디서 얻을 수 있지? 그냥 포도당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빵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 녹말을 섭취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포도당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구상에 최초로 포도당이 어떻게 나왔을까? 여러분 답 다 알고 있죠? 뭐죠? 광합성입니다.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. 신은 우리에게 진짜 참 놀라운 비밀을 여기다 또 숨겨놨습니다. 이 포도당이 바로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이는데요. 이거는 탄소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빛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, 이거는 탄소가 한 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요. 이것들이 모여서 화학 결합을 한 겁니다.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도당 안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즉 이산화탄소와 물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명체에 전달해 주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포도당을 먹게 되면 결국은 이산화탄소로 호흡하면서 다 내보내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그게 순환을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이 포도당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번 정종경 교수님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단당류에 대해서 잠깐
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당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C하고 H하고 여기도 CHO가 있네요. 하여간 이 CHO가 되면 이게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화학기구요. 이 알데하이드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탄수화물을 알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이게 케톤이라고 하는 화학기인데요. 이 케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그 당들을 케토우스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또 단당류는 탄소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3개 있을 때는 3탄당, 5개 있을 때는 5탄당, 6개 있을 때는 6탄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화학을 좀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과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포도당 그러면은 그림 이제 화학 그림을 보면 요렇게 그릴 때도 있고 요렇게 그릴 때도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.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? 둘 중에.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?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왜 이것도 포도당이고 저것도 포도당인데 이유를 몰랐습니다. 보니까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? 이 선형의 포도당 사슬이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서 어떤 때는 오각형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각형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.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일로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 그러면은 포도당이 거의 99%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포도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링을 형성하는 포도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.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탄소에 붙어있는 수산화기 OH가 있죠.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군요. 베타형과 알파형, 이게 B가 아니고 베타입니다. 베타형과 알파형 이렇게 나뉩니다. 그래서 대부분 99% 중에 3분의 2 정도가 베타형을 이루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알파형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게 굉장히 달라요. 같은 이름으로 포도당을 쓰지만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. 좀 이따가 보실 것입니다. 이제 2당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당류는 두 개의 당이 탈수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. 아까 엿당, 메가당 보셨죠? 그러니까 포도당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해서 글리코시딕 연결이다라고 하는 연결을 통해서 엿당을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포도당하고 과당이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서 이러한 글리코시딕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설탕이 됩니다. 여기에 보면 엿당보다 설탕이 훨씬 더 당도가 높습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왜 같은 당인데 설탕이 더 달지? 도대체 이유가 뭘까?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아스파탐이라고 그 천연 그 감미제 있죠. 그 무슨 에너지가 없는 요새 0 칼로리냐 제로 칼로리냐 말 잘못했다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는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. 알아들으시는 분 별로 없군요. 그것도 단맛이 나는데 그 단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?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다당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당류도 여기서는 다 이제 포도당 갖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러한 당 사슬, 그러니까 당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, 이건 포도당만 갖고 이루어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.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다당류도 다 포도당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
알파 포도당이 있고 베타 포도당이 있습니다. 아까 두 개가 첫 번째 탄소에 있는 OH, 수산화 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이름은 같지만. 자, 이게 녹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. 녹말은 알파 포도당들끼리 1하고 4 글라이코시딕 결합을 하게 되면 녹말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베타 포도당들끼리 1,4 글라이코시딕 연결을 하면 이러한 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포도 녹말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.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. 우리가 뭐 저녁밥 드셨잖아요. 쌀이나 밀가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도당은 전부 다 이런 녹말에서 나오는 것이고, 여기서 보는 것처럼 셀룰로즈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글루코스도 포도당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개의 탄수화물이 연결된 것을 다당류라고 하고요. 우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그 과학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아밀라아제가 나옵니다.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우리 딸 1학년 때 그 교과서를 보고 약간 가르쳐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밀라아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밀라아제는 바로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.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. 하지만 아밀라아제는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? 바로 이겁니다.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수산화 기를 보면 녹말의 경우 이러한 배열을 갖고 있고, 셀룰로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산화기가 있습니다.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,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의 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와 같냐면 우리가 왼손에 꼈던 장갑 오른손에 안 들어갑니다. 그건 똑같습니다. 왼손하고 오른손 뭐 다 같아 보이지만 작용을 안 하는 거랑 똑같죠. 그래서 아밀라제만이 녹말을 분해하고 셀룰레이즈만이 셀룰로즈를 분해한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소를 한번 봅시다.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. 하지만 우리 인간은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? 못 삽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 인간은 셀룰로즈를, 풀은 셀룰로즈가 굉장히 많습니다. 풀에 있는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인간한테는 없다. 그럼 소한테 있을까요? 소의 유전자를 쫙 검사해보면 거기에 셀룰라제 유전자가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소가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먹냐면, 소의 내장에 보면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셀룰라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생을 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포도당을 내놓으면 그 포도당을 쓰는 겁니다. 요 셀룰로즈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더 덧붙이자면, 여러분 그 바이오 연료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? 브라질에서는 에탄올을 가지고 자동차를 굴립니다. 바로 우리가 이 셀룰로즈는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? 농산물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. 옥수수를 키웠다 그러면은 옥수수 요만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잖아요. 그 전부 다 셀룰로즈로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셀룰레이즈 연구를 많이 하면 우리가 수많은 포도당을 얻을 수 있고, 그것을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에탄올을 만들 수 있고, 그것을 가지고 연료로 쓸 수 있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탄수화물의 종류 뭐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. 지금부터는 탄수화물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생물학의 탄생이라고 제가 부제를 적고요. 이 안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탄수화물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영화 보셨나요? 못 보셨을 겁니다. 개봉 안 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. 여기 보면 Extraordinary Measures라고 해서 브랜든 프레이저하고 해리슨 포드, 이 사람이 해리슨이고 이 사람이 브랜든이죠. 이게 제약회사, 굉장히 큰 제약회사
회장 아들이 여기에 보이는 폼페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. 이게 라이소솜의 효소가 필요한데요. 그 폼페병에 걸린 환자는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그 안에 알파글루코시다제가 없다. 그래서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가 없다. 그래갖고 라이소솜이 굉장히 커집니다. 이런 병에 걸리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린 아들을 갖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약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. 이 영화가 참 너무 부러운 거는요. 우리나라에서는 당생물학 그러면 모르거든요. 잘. 우리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도 당생물학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듣기는 하셨겠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대중영화에서도 나옵니다. 이 두 영화 배우의 뒤쪽 보이시죠? 이거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당사슬을 그려놨습니다. 이 알파글루코시다제가 라이소솜이 목적지죠? 그 목적지에 가려면 이 당사슬 구조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라이소솜에 못 가는 것이죠.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당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도로 파급력이 크냐라고 하면 화학, 진화, 생리, 생화학, 유전 등등과 같은 이 수많은 생명과학 분야에 전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깊은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미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당생물학하고 글라이코믹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생물학이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당질, 그러니까 복합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를 말합니다. 그 복합당질의 구조, 그리고 기능, 그리고 그 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.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단백질입니다. 지난주에 단백질 강연 들으셨죠? 재밌게 들으셨습니까? 네, 재밌으셨군요. 탄수화물이 더 재밌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은요, 우리 인간과 같은 이 고등 생명체에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맥을 못 씁니다. 보세요. 이게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붙습니다. 어떤 단백질은요,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가 다 탄수화물로 가득 붙어 있어갖고 단백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.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이 다른 구조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. 하지만 오늘 제 강연은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복잡합니다. 자, 이거 보면 당화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당 단백질도 있고 당 지질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티오글라이칸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하이알유론산 아마 들으신 적 있겠죠?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1984년 이전에는 이게 세포막이거든요. 세포막의 바깥쪽에만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런 당사슬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참 여기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. 당사슬이란 이렇게 탄수화물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당사슬이라고 합니다. 사실은 일본에서는 당쇠라는 말을 쓰거든요. 근데 그게 당쇠라는 말이 참 그 어감이 제가 싫어갖고요. 순 우리말인 당사슬로 우리 바꾸자. 그래갖고 제가 주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당사슬입니다. 그래서 이런 당사슬이 전부 다 바깥쪽에만 있다.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렇게 사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1984년 이전까지는 믿었습니다. 1984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제리 하트라고 하는 교수가 최초로 이 세포 질 그 다음에 핵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을 발견했고 그것은
O글루렉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입니다. 또 특이한 것은 체인 형태가 아니고 사슬 형태가 아니고 딱 탄수화물 한 개가 붙은 그러한 것입니다.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요겁니다. 이걸 제가 왜 연구할까요?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. 이렇게 복잡한 거 연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달랑 한 개 있는 거 편안하니까 이따 파넬 토이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이런 쪽 연구를 하십니다. 이따가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탄수화물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? 영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슬을 만들어? 그런 거 사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. 놀라지 마십시오. 이거 지금도 포도당입니다. 알파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 있습니다. 이 두 개의 포도당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만들 수 있는 구조의 가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11가지가 됩니다. 각각의 이러한 결합들이 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정보가 다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난주 그 다음에 처음에 배우셨을 때 DNA 배우셨을 때 핵산 거기에 보면 뉴클레오타이드 얘기 들으셨을 것이고 지난주에 단백질 말 얘기 들으셨을 때 아미노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. 각각의 서로 다른 두 개의 핵산과 뉴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이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달랑 두 개입니다. 하지만 탄수화물은 보십시오. 11가지입니다. 세 개가 만들 수 있는 구조의 가지수 계산 못합니다. 150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생명체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곳에 그 용처를 마련했습니다. 보실까요? 자,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윗하고 스티키합니다. 달콤하고 끈적끈적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게 세포고요. 세포의 세포막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막 배우시잖아요. 세포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그 단백질들이 거의 100%가 오늘 얘기하는 당 단백질들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있는 게 당사슬입니다. 여기 보면 바이러스가 붙는데도 당사슬이 필요하고 박테리아가 붙는데도 당사슬이 필요하고 독소가 붙는 것 등등 것 같은 여러 가지들이 붙을 때 아무데나 가서 붙을 수 없죠. 어떤 독특한 구조나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사슬 몇 개를 가지고 그 아주 독특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몇 개를 그 기가 막힌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. 타미플루 경험해 보셨겠죠? 들어보셨죠? 타미플루. 이거 아세요? 타미플루를 만든 분이 대한민국 과학자입니다. 대한민국 과학자는 좀 아니구나. 한국분입니다. 캐나다 과학자셨는데 그분 성함 말하기가 참 힘들지만 김정은 박사님이다 이렇게 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길리어드의 지금 현재 부사장으로 계시는데요. 이분이 1996년도에 타미플루를 만들었습니다. 엄청나게 거부가 되셨습니다. 자, 타미플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. 맞죠? 그럼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보면 이게 뭐 H1N1, H5N1, 그다음 H3N2, H7N5 그것도 또 다른 조류 독감인데 그건 인간한테 옮겨졌던 그 조류 독감입니다. 이런 독감들이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?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? H1N1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H가 뭘 말하고 N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. 자, 이게 독감 바이러스입니다. 독감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바이러스의 막형 막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막은 자기가 감염했던 그 숙주의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의 유전자가 있죠.
그 유전자에 두 가지 독특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박아놨습니다. 그게 뭐냐면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와 햄어글루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. 이제 감 잡으셨죠? H는 햄으로부터 온 것이고 N은 뉴라미니데이즈로부터 온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고, 그럼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? 각각의 약간의 돌연 변이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. 아무튼 이 독감 바이러스는 이게 숙주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이 있고, 이 당단백질의 말단에는, 당사슬 말단에는 사이알산이라고 있습니다. 이 사이알산에 햄어글루틴이 가서 붙으면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복제도 하고, 방금 전에 말씀드린 뉴라미니데이즈나 햄어글루틴을 이렇게 세포막에다가 모여놓게 하면 이 바이러스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똑 나오게 됩니다. 자, 얘가 감염될 때 햄어글루틴이 사이알산에 가서 붙었죠.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? 숙주세포에도 역시 사이알산이 있죠.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이알산을 잘라줘야 됩니다. 그 잘라주는 효소 이름이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. 뉴라미니데이즈가 바로 이 사이알산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인 타미플루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뉴라미니데이즈가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. 그러면 나왔던,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나온 이러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들이 자기 숙주세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세포막에 덜렁덜렁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의사가 이 사람이 독감 초기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. 독감 초기에만 작동합니다. 그래서 그 김정은 박사님은 바로 이게 바로 당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. 이걸 응용하셔서 아주 기가 막힌 약을 만들어주신 거죠. 뭐 아까 당사슬이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에 그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. 인간에게 독감을 옮기는 바이러스가 조류에게 독감 바이러스를 전달을 못합니다. 그 이유는 조류독감의 경우 이게 뉴5AC가 사이알산인데요. 사이알산이 알파 2, 3 글라이코시딕 연결을 하고 있을 때만 햄어글루틴이 요거를 인지해서 붙습니다. 하지만 인간은요, 그 사이알산이 뉴5AC가 사이알산인데 이것이 아까 알파 2, 6 글라이코시딕 연결을 했을 때 이 구조를 인지해서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가 붙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연결을 하고 있느냐,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이제 감을 좀 잡으셨나요?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. 자, 대한민국 국민 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? 아시죠? 어디서 많이 보셨죠? 그 광고에서. 그렇죠? 우리가 위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위암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미생물이고 우리 위벽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습니다. 하여간에 그걸 먹으면 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안 먹어봐서.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요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저는 매일 사 먹겠습니다. 그게 뭐냐?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표면에 요 SABA라는 단백질과 BABA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요. 요거는 위벽에 있는 당사슬 체인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것을 인지해서 붙습니다. 거기에 그게 있어서 거기 붙어서 위벽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요 구조와 요 구조를 우리가 유기합성해서 거기에다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경쟁하겠죠? 이게 요 사슬이 들어와서 여기 붙으면 요 박테리아가 요 세균이
여기 원래 그 세포막에 있는 저 구조에 붙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? 이것만 만들면 아마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못 만들어요. 하도 어려워서. 탄수화물 유기합성 분야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에는 없어요. 한두 분 계세요.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이공계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면 화학, 저는 생물학했지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. 화학을 하셔서 유기화학, 유기합성에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라. 대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것도 박테리아, 그러니까 세균이 이런 독특한 당사슬의 구조 정보를 보고 붙는다라는 거죠.